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여행 TV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어떤 분이 댓글로 이제 시간여행 TV님도 그렇고 왜 주식 유튜버들은 자기가 수익 낸 영상만 업로드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일단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그게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주식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뭐 주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뭐 주식 리딩 하시거나 이제 뭐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주구장창 자기가 수익 낸 것만 올리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한 수익 낸거 30개 정도 이제 합산해가지고 뭐 누적 수익 718%, 뭐 변호사 공증 땅땅땅 이렇게 받아서 인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 그런 거는 문제가 확실히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저는 좀 억울한 게, 제가 KB금융에서 3억 1천만 원 손실을 낸 영상도 올렸었고, 이제,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당연히 손절을 하죠. 근데 왜 수익 내는 영상만 올리냐면, 손실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매를 하면서 손실이 몇 퍼센트 정도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면 일단 수수료랑 제세금 3억 5,600만 원낸게 보이는데 제가 세금을 좀 굉장히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주식 수수료랑 세금도 그렇고 이제 뭐 주식 팔면 양도소득세도 내고 이제는 부동산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재산세 이런 것도 내겠죠 아마. 부동산 관련해서 뭐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실현손익이 96억 찍혀있는데 매매 수익률이 7.11%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1,400억으로 90억의 수익을 내서 7% 수익으로 찍히는 게 아니라 제가 매매를 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7% 정도의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고 뭐큰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작은 수익이 날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매매 한번할 때마다 7% 정도 먹는다. 근데 저도 약간 의식하지 못하고 매매를 하면서 항상 수익을 한 5%에서 8% 정도 이제 끊는 버릇이 생겼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7% 정도 수익을 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5%, 6% 선에서 끊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다 약간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종목은 일단 전부 다 가릴게요. 왜냐하면 왜 종목을 가리냐면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실제로 지금 매도 내역이 그 매도 내역만 비교를 해보면 매도 내역이랑 이제 매수 내역만 비교를 하면 제가 지금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다는 점에서 좀 가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잘 모르겠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코스닥 상장주 중에서 대주주로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을 약간 공개를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괜히 이제 주주총회에서 혹시라도 이제 저를 만나게 될 분이 있을까봐 개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매매한 종목 같은 거는 사실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는 웬만하면 다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매매한 종목을 계속 매매하는 습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저만 아는 맛집 그러니까 맛집 내 나만 알고 있는 맛집이 있는데 약간 남한테 공개하기 싫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있긴 해요. 그래서 뭔가 좀 찝찝하긴 해요, 사실. 일단 제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일까지 총 96억 정도 수익을 냈는데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이제 거의 100억에 가까울 거예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서 올린 영상에 다른 계좌에서도 3억 정도 수익 인증을 했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거의 100억을 아마 넘을 거예요. 왜냐면 배당 수익도 받았으니까 100억이 좀 넘더라고요. 2년 동안 100억. 근데 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총 118종목을 매매했더라고요. 118종목을.
118종목 중에서 제가 몇 종목이나 손실 낸지 한번 세볼게요. 근데 이제 그 1% 미만으로 손실이 발생한 종목은 그 카운트 안 할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배당을 받고 배당 보통 한 2, 3% 정도 하잖아요. 코스피 종목들. 그러니까 1% 미만으로 손절을 한 종목도 이제 배당을 받아 가지고 수익을 낸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1% 미만 종목은 이제 손실로 안 치고 한번 제가 118종목 중에 어떤 몇 종목이나 이제 손실을 낸지 한번 같이 세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그 -0.96 이거 두산인데 두산은 배당을 받아가지고 결국 수익을 냈으니까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첫 번째 종목 -4% 찍혀있죠. 대기업 종목입니다. 480만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네요. 한 종목. 지금 한 종목 손실 중입니다. 그리고 두 종목 -4% 정도 손절을 했어요. 세 종목 -20%. 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게 그러니까 소형주 시가총액 700억짜리 소형주에 제가 그냥 한 5억 아니 뭐야 7억 정도 그냥 세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돈이 필요해서 팔았어요. 돈이 그 HLB 추가 매수하고 싶어가지고 -20% 손절을 하고 -1억 4천 손해를 봤는데 근데 이게 화딱지 나는 게,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HLB로 수익을 내긴 했는데, 이 종목을 -20% 손절을 안 해도 됐었던 게, 지금 팔면 플러스 한 25% 찍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종목이고요. 손실 중인 종목. 손실 봤던 종목. 네 종목, SOL. 다섯, 여섯. -9.36. 그리고 이거는 -0.44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일곱 종목. 사실 이 종목도 현대사료라는 종목인데 제가 팔고 딱 두 배 올랐습니다. 좀 많이 가슴이 아파요. 왜 팔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종목 이거는 -0.51% 손절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일곱 종목이죠 총? 8종목 이거는 -1% 미만이니까 그냥 무시할게요. 이거는 딱 봐도 무슨 종목인지 아시겠네요. 가려놔도 제가 53억이나 매수해가지고 69억이나 매도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아홉 종목 -7% 손절했죠? 근데 약간 놀라운 게 그 10억 이상 넣은 종목 중에서 막 크게 손절을 했던 종목은 거의 없어요. 잠깐 10종목 아 이거는 약간 막 1억 미만으로 넣을 때는 그러니까 손절을 좀 부담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손절 안 해도 됐을 종목이긴 한데 11번째 종목 고영 -1억 5천 찍혀있는 게 사실 제 계좌에서 -1억 이상 찍혀있는 종목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손절을 이제 손실을 확정 짓는 경우가 고영 같은 경우도 그냥 매도 안 하고 버텼으면 됐어요. 근데 그 HLB를 추가 매수를 2만원대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고영이랑 여러 종목을 제가 손절을 하고 이제 HLB를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나쁘지 않은 손절이었다 약간 그런 생각은 해요. 12번째 손절한 종목은 KB금융. 뭐 이거는 가려놔도 딱 보이죠? KB금융인 거 -2억 9천 찍혀있는 게 그 -3억 1000에다가 이제 플러스 2천만원을 제가 언제 한번 더해가지고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9000으로 찍히는 건데 저도 약간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의문인 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막 150억, 160억, 170억 이렇게 굴리니까 그래도 이제 한 종목에 막 60억, 80억 이렇게 넣을 때가 거의 없거든요. 뭐 헬릭스미스나 이제 HLB 때나 그렇게 넣었지. 근데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제가 100억이 없을 때 한 80억, 90억일 때 이제 빨리 한 종목 몰빵해서 100억을 만들자 해가지고 뭐 그때가 금리 인상기였으니까 아 금리 인상기면 그냥 은행주 하나 사면 되겠네 하고 이제 KB금융을 잡은 건데
KB금융을 만약에 제가 손절을 안 했으면 지금 막 160억 이렇게 못 찍고 제 생각에는 한 50억 정도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 이 KB금융 하나 손절을 제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말씀 3억 손해를 보더라도 손절을 한다는 자체가 약간 좀 저도 신기하긴 한데 이때 KB금융 손절을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손절했는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연말 다 돼가니까 연말 다 돼가니까래 그 당시에 이제 한 4월이었나 5월이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연말 되면 15억 이상 들고 있으면 이제 대주주 기준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어차피 지금 마이너스 4% 손해긴 한데 만약에 수익 구간으로 들어와서 내가 수익 실현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양도소득세로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심지어 KB금융은 대기업이라서 양도소득세가 22%가 아니라 33%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손해보는 느낌 들어가지고 팔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잘판것 같아요. KB금융. 제가 KB증권을 쓰는데도 KB금융에서 이렇게 손해를 많이 줄줄 몰랐네요. 그뭐그 밑에 종목들은 사실. 아, 이 종목도 손실이네요. 13번째 종목. 얘도 뭐 배당을 다 빨아먹고 던진 거라서 뭐 크게 손해는 아니긴 한데 14번째 이 친구도 그 HLB 때 현금이 필요해가지고 그냥 던졌어요. 1억 이상 손실을 보고 사실 손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이 종목은 1포인트 미만 손실이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0.05도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한100종목 넘게 매매를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제가 손절한 종목이 딱 14종목이에요. 뭐, 그러면 이제 118분의 14 하면, 대충 한 9%쯤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 매매를 하면서 한9% 정도 손절을 해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인 거는 다 뺐으니까, 이제 플러스 1%인 것도 이제 뺀다고 치면, 한, 네, 수익이랑 손실 비율이 한 90대, 85대 15? 80대 20? 한, 85대 15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니까 딱그 정도 비율로 이제 수익 손실이 결정이 되거든요? 85대 15? 그니까, 손실 난 거를 안 올리는 게 아니라, 그니까 크게 손실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니까, 수익만 놓고 봐도 막 수익이 크게 1억 이상 수익이 찍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몇 개야? 다섯. 어쨌든 좀 많은, 그러니까 1억 이상 수익을 볼 때는 많은데, 1억 이상 손실을 볼 때는 또 없어요. 거의, 이제 매매를 하면 85%가 익절이고 15%가 손절?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뭐, 결론은.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주식으로, 뭐, 용돈 정도 벌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주식으로 계속 자본을 불려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니까 이 정도 매매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때이 정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올 만한 질문으로 그래서 어떻게 종목을 고르는데요?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 종목 고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존에 제가 얘기했던 거랑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재료가 확실하고 재무제표가 좋고 수급이 좋다는 건 이제 누군가 꾸준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그런 느낌? 뭐, 누군가 꾸준히 물량을 모으고 있냐를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면 이제, 매수 호가에 뭐, 진짜 뜬금없이 매수 호가에 뭐, 1억, 2억 이런 식으로 박혀 있거나 아니면, 그, 장중 내내 흐르다가 이제 3시 20분부터 그 동시호가 관리를 해주는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따로. 제가 기회가 되면. 그리고 또 정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가장 잘 매매하는 분야긴 한데 사실 뻔해요. 그냥 정시 테마주는 사실 그냥 저가에 잘 잡으면 무조건 올라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뭐 좋은 가격에 사서 좋은 가격에 팔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좋은 회사일 필요도 없고 좋은 가격에 팔 필요도 없고 그냥 좋은 가격에 사기만 하면 되는데 그 좋은 가격이 언제냐면 그 대선 테마주 중에서 어떤 뭐 듣보잡 정치인이든 뭐 유력 정치인이든 그 정치인의 뭐 가족주 아니면 뭐 어떤 대선 주자의 뭐 대장주인데
시가총액이 뭐 500억밖에 안 된다. 이러면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요, 사실. 아니면 뭐, 유력 대선 주자의 뭐 가족주인데 저점 대비 50%도 안 올랐다? 이러면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요, 사실. 그리고 뭐, 재료가 있는 테마주 중에서는 뭐, 미세먼지, 이거 1년에 한두 번씩 오잖아요. 그러면, 좀, 거래량 안 터지고, 이제 계속 쭉 빠진다 싶을 때, 그니까 5일선이랑 21선은 계속 하방으로 보고 있는데, 뭐 60일선이나 121선 정도, 121선 정도 이제 지지한다 생각되면, 그때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재료 터질 때까지. 제가 최근에 매매한 뭐, 캐리소프트, 윌링스, 이게 다 테마주 매매거든요? 아니면 중국주 하나 사놓고 기다린다던가. 중국주는 사실 근데 위험하긴 해요. 근데, 그 많은 중국주 중에, 막, 세네 개 정도 회사는 제대로 된 회사인데, 제대로 된 가치를 못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공부해보시고. 그리고, 아, 주로 대형주. 대형주는 단타 매매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코스피가 박스권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1900에서 한2150 박스권인데, 진짜 오버슈팅 나온다 치면 이제 1850까지 뚫릴 때도 있고, 2250까지 뚫릴 때도 있는데, 그때를 이제 무조건 매도하는 구간을 잡는 거예요. 진짜 별거 없어요. 연기금 애들이 대형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한번 공부해보세요. 연기금 애들이 진짜 매매 잘해요. 그니까 막, 주가 폭락할 때 항상 연기금이 받쳐준다 하면서, 뭐,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이 뭐 저딴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막 항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멍청한 거예요. 연기금들은 진짜 매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를 진짜 똑똑하게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그러니까 대형주 매매할 때는 그냥 연기금 따라가면, 그냥 매매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연기금이 사고 있는 종목 사고, 연기금이 팔고 있는 종목 팔으세요. 그러면, 막 크게 손해보거나 크게 뭐 물리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연기금이 5% 가지고 있는 종목을 10%로 이제 비중을 늘릴 때 그거 따라 샀다가 물리는 경우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연기금이 0%에서 이제 5%까지 사고 있는 종목들이 제가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니까 승률이 거의 75%? 6개월 장기 투자한다 쳤을 때 이제 75%였나? 그러니까 연기금 친구들은 진짜 잘해요, 매매를. 뭐, 매매를 잘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자기 돈이 아니고, 이제 하락장에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매수랑 매도를 할 그게 다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게.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매매한 종목 118개 쭉 보니까 정시 테마주가 굉장히 많네요. 그 다음에 테마주, 그 다음에 대형주. 그리고 관리 종목을 제가 많이 매매했다 생각을 했는데 거의 없네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주식 처음 할 때는 관리 종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뭐야, 에컴텍이라고, 에컴텍이라고 이제, 뭐야, 4년 연속 적자였던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을 이제 세게 매수를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섯 번째 해때 이제 흑자를 낸 거예요, 엘컴텍이. 그래서 거의 3배 먹었나, 저점에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주식에 약간 흥미를 붙이기 시작해가지고 되게 관리 종목 중에서 이제 관리 종목 풀릴 것 같은 느낌의 종목들 있잖아요. 근데 관리 종목 중에서 뭐 관리 종목이나 이제 우선주 중에서 진짜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지오소프트가 원래 1,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거의 10,000원까지 상승했잖아요, 10배. 뭐 오아시스 마켓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원컴포텍도 사실 거의 관리 종목은 아니었는데 이제 뭐 거의 관리 종목이었죠. 시가총액 120억짜리가 거의 12배 올랐으니까. 근데 그런 거 한두 번만 잘 먹어도 저는 엘컴텍 3배 먹은 게 가장 기억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뭐 크게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닌데 2006년 7년도 때그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을 제가 거의 한 4배, 5배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막 액수가 많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엘컴텍 같은 경우는 진짜 몇 천만 원 넣어가지고 몇 억을 먹은 그런 사례고, 엘컴텍 관리 종목이 언제 풀렸나? 12년도 때?
근데 이제 2006년도 때 이화 공연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아 맞아 기억난다. 이화 공연이랑 울트라 건설이란 종목을 거의 두세 배씩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정시 테마주를,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 6년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처음 접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정시 테마주를 이제 크게 수익을 내니까 정시 테마주에 최적화된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테마주 위주로 매매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수익을 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제가 헤맸던 게 그 상한가가 이제 15%에서 30%로 바뀌는 구간 때 진짜 많이 헤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주식에 관련된 지식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15% 상한가일 때는 솔직히 막 상한가를 만들어 버릴 때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30% 상한가로 바뀐 이후로는 상한가 만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옛날에 상한가 15%일 때는 한 30억, 40억, 50억 정도만 있어도 코스닥 한 200억, 300억짜리 종목 상한가 만들고 뭐 세력이라고 하죠? 뭐 작전하고 세력질 하기 딱 좋았는데, 이제 상한가 30%로 바뀐 이후로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 내부자도 있어야 되고 기사를 써줄 기자도 있어야 되고 좀 어려워졌어요.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해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한가 30% 시대에 남아있는 작전 세력들은 진짜 돈이 많거나 아니면 노하우가 많은 친구들? 막 국일제지 막 이런 거 해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그 국일제지 하나만 해먹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국일제지나 이원컴포텍 지금 작전하고 있는 친구들도 아니죠. 한 주식시장 한 20년 동안 작전을 해보신 분들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좀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아니, 상한가 15%일 때는 진짜 상한가 가는 종목도 많았고 작전 해먹기가 쉬웠어요. 그냥 별거 없이 그냥 한 플러스 10%까지 긁은 다음에 이제 단주 매매라고 해가지고 그 한 주씩 계속 사주면 개미 친구들이 상한가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상한가 30% 바뀌기도 했고, 이제 VI라고 해서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작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종목 이제 그냥 재료 붙여가지고 상한가를 보냈거든요. 15% 상한가일 때는. 근데 요즘은 진짜 철저하게 저평가된 종목을 재료를 붙여가지고 상한가를 보내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을 상한가 보내는 게 아니면 상한가를 가지를 않아요. 30% 상한가로 바뀐 이유로.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테마주 매매할 때.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즐겨찾기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